아, 자, 어제 낚시를 해봤습니다. 밤낚시를 좀 해봤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밤새 고기도 나오지도 않고, 꽝을 쳤습니다. 꽝을 치고, 어떻게 이 좋은 데서 꽝을 쳤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아주 지금 다른 데로 가볼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음성권에 잘 가는 점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공사가 너무 좀 요란하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낚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여주 이마트예요. 지금 마이스박스가 좀 큰 게 필요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캠핑 테이블하고 이거 같이 쓸 수 있는 이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네요. 지금 낚시를 음성 쪽으로 좀 다시 가려고 뭐 먹을 거랑 뭐 이것저것 좀 샀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한 며칠 있다 올 거예요. 야, 근데 이거 테이블도 되고 아이스박스도 되고 굉장히 아이템이네요. 자, 낚시 4일째입니다. 상당히 지치네요. 비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낚시만 하면 비바람이 부는 거야. 힘드네요, 힘들어. 오늘 마지막 낚시입니다. 오늘 붕어가 나올까요? 아, 이게 낚시를 하려고 하면 비바람이 불고 막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꼭 잡아야 될 텐데 고기가 떠다니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비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아까 텐트 안에서 좀 쉬고 있었었고 이제 낚시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니까는 옷을 입고. 아, 풍광도 좋고 그 포인트도 괜찮은 곳인데 고기가 없어요. 이게 얼마 전에 준서를 해가지고 올해 준서를 했거든요. 준서를 해서 고기도 제법 많이 빠져나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일째 낚시입니다. 아, 이게 참말 용문에서 낚시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주 갔다가 여주에서 음성까지 오게 됐네요. 아, 이게 참말로 낚시라는 게 이게 맘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낚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바람 불고 비 오고. 와, 진짜 힘들다 힘들어. 그래서 얼굴 붕얼굴 결국에 한 마리 봤고요. 한 마리만 봤고 뭐 별 재미가 없네요. 또 오늘 낚시 조금만 하다가 뭐 오리나 하나 구워먹고 텐트에서 좀 자다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접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예전에는 그 붕어라든지 개체수 좀 많았는데 그 저수지를 이게 준설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빠지고 지금 다시 이 붕어들이 이제 산란을 하면서 이제 남아있던 붕어들이 산란을 했겠죠. 이제 산란을 하면서 그 잔시알 조그만 새끼들이 뭐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해. 수초라는 수초에는 그 붕어들 새끼 붕어들이 좀 붙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준설을 한번 해버리고 나면은 그 저수지는 한 3년 동안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나오진 않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 낚시는 사실상 이제 갈수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빼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제부터 지금 저수지가 물이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뭐 하루에 한뭐 2, 3cm씩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그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물이 좀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뭐가 안 나오고 뭐요 근처에 갈수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어야 많이 있긴 한데 조금 뭐 이제 배수가 진행되는 데도 있을 거고 배수가 안 되는 곳도 있을 거라서 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래서 이런 시기에 5월부터는 그 강낚시에 가서 강행낚시를 하는 게 낫습니다. 강낚시. 강에 가서 강낚시를 하는 게 나아요. 아, 말도 이제 제대로 안 나오네요. 허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허탈해서. 또 뭐, 며칠 뭐 해봤지만 이렇게 바람도 불고 좀 힘들었어요. 뭐 결과는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바람도 좀 세고 코로나 때문에 그좀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뭐 호연하게 이렇게 즐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또뭐 낚시의 매력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한 마리 잡고 나머지는 꽝입니다. 뭐 매번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을 하네요. 이제 다시 한번 낚시를 한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수지는 그 자생새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 자생새우로 미끼를 활용하시면은 제법 큰 씨알의 붕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고기들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준설을 해가지고 지금 새우를 낀다고 하더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붕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개구리가 지금 엄청 웁니다. 아, 이제 고요하네요. 찻소리도 하나 없고 넓은 곳에 저 혼자 있습니다. 물살이 반짝반짝이며. 아, 자, 이럴 때 고기 한 마리 나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입질이 없어요. 지금 아까 잡은 새우 가지고 지금 새우 낚시를 하고 있고요. 자, 새우는 어쨌든 좀 새우도 씨알 좀 크기 때문에 한번 물게 되면은 좀큰 씨알의 붕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 메기라든지 만약 고기가 아직도 있다면은 고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네요. 마름도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여름에는 마름으로 다 덮이기 때문에 낚시가 여기도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고 그 마를 구멍을 내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마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찌를 건들거나 그 채비를 건들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마름이 있는 곳에서는 마름을 충분히 제거를 하고 그 구멍을 내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끼를 투척을 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깜깜한 밤에는 마름이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물에다 이제 비치게 되면은 고기가 이제 도망갈 확률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름지대에서 낚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든 낚시고, 뭐 이제 전날 뭐 어떤 분들은
그 수영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바닥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보트 같은 거 이제 타고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낚시 요즘에 할 때는 마름이 제일 귀찮은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조건이. 자, 바람이 또 불기 시작을 하네요. 아, 난이 바람이 너무 싫어. 근데 또 사람이 감사한 게 낮에는 이 바람이 좀 불어주길 바라고, 더우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낚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오전 낚시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은, 아, 이럴 테면 입질이 별로 없네요. 또 첫날 와가지고 잡은 그 붕어 한 마리만 잡고 입질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배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물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한 10cm까지는 아니고 한 5cm? 5cm에서 한 7cm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배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배수 탓인지 아니면 고기가 지금 별로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미끼는 새우를 좀 껴가지고 하고 있는데, 새우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우, 새우가 보시면은 이렇게 알이 차 있어요. 좀 요거 잡아가지고 좀 미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아, 대물이 왔다 간 흔적은 있습니다. 대물이 그 새우를 머리를 다 씹어 놓고 막 먹고 간 흔적이 있는데, 이게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자동빵이라도 기대했는데 밤새. 아, 참. 또 고기를 좀 잡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번 주는 완전 꽝입니다, 꽝. 나오질 않네요. 그 지금 천수만 쪽에서 고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일행분 사장님은 대전에 일을 보러 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천수만을 가시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셔서 고민 중입니다. 지금 천수만 가면 거의 한 일주일째 낚시를 가는 건데, 아유, 체력이 안 되네, 이제 체력이. 자, 어쨌든 아침 굉장히 좋네요. 입질인가? 뭐지? 아이씨. 말은 건것 같습니다. 안 나오네. 아, 진짜, 씨. 고기 달려 있거든요. 아, 마름 지금 건거 같거든요. 잠시만요. 아, 자, 오전에 드디어 이제 한 마리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야, 저 보세요. 마름을 걸고 나오네, 마름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7치, 8치 정도 되겠네요. 야, 어쨌든 한 마리 나옵니다. 야, 아침에 옥수수 먹고 나온 붕어입니다. 상처가 좀 있네요. 뭐한테 좀 물린 건지 알까려고 좀 비벼든 것 같은데 상처가 좀 있어요. 아, 이거 한 마리가 나오네, 나오긴. 사이즈는 한 6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잡았네요, 결국엔. 귀한 붕어입니다. 그럼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끼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물고기가, 붕어가 이렇게 머리를 쪼아먹은 게 보여요. 보통 이게 새우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붕어가 새우를 머리부터 먹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새우의 눈이
그물 속에 들어가면은 불빛을 이렇게 비치면은 이제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그 붕어는 먹을 때 새우의 머리부터 이렇게 떼먹어요. 그리고 이제 먹이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그 이제 머리를 떼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통을 이렇게 같이 먹게 되죠. 저것도 입술 또 들어온다. 자, 이거 새우가 이렇게 큰데 이거 쫓아 먹는다는 거는 붕어가 아직도 큰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전장에 입질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더 낚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간 잡은 하루에 한 마리씩 잡은 붕어입니다. 귀한 붕어네요. 붕어 놔줄게요. 어우, 아우, 이게 힘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자, 잘 살아라. 얘는 왜 여기 있어, 또? 가. 줄 가. 옳지. 제가 다음에 또 보자. 자, 재밌게 낚시했고요. 아, 이게 고기가 좀잘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요. 아, 이틀 동안 두 마리 잡았으니까 하루에 10만 원. 아, 제 일당입니다. 20만 원, 한 마리당 20만 원이네요. 아, 한 마리당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짜리네. 야, 정말 귀한 붕어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캠핑 TV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